안녕하세요, 레키입니다. 오늘도 큐브 마이너스 원, 디 아틀라스 큐브 LP를 들고 왔어요. 지난 시간 때 월드 5올 클리어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레벨 6에서 아틀라스를 가동시키고 크레딧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엔딩을 본 거예요. 하지만 월드 6가 있다는 거 이렇게 멀리 숨겨져 있어요. 보니까 이번 스테이지는 갈색? 아니면은, 저 뭐지? 이게 색깔이 뭐죠? 아, 뭐, 들어가 보면 알겠죠. 그리고 레벨 1부터 이렇게 맵이 커요. 여기는. 여기, 월드 1을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조금 했는데, 칸이 6개. 하지만, 월드 6는 레벨 1부터 칸이 이렇게 두 배예요. 얼마나 클까 과연? 아, 여기는 엑스트라 레벨 비슷한 개념이어가지고 이제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에 이제 토큰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어드밴스먼트, 엑스트라 레벨에 딱 맞는 이름이네요. 여기 어드밴스먼트는 발전이란 뜻이 있죠. 나아가다. 그건 어드밴스고.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네요. 여기 뭐 없나? 큐브가 있었네요. 오, 여기에 함정이야. 여기는 없고. 여기 떨어지자. 떨어지자고. 와, 여기, 딱 보니까, 어려울 것 같다. 여기는 큐브가 부족하죠, 지나가려면. 여기는, 파란색 큐브가 필요하고, 이쪽인가? 여기도, 뭐,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가야 되나? 여기 왠지 보라색 큐브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지는 않고, 칸이 또 애매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올라간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올라가고 여기 하나 놔두고 회수하고 점프 높이가 안 되잖아 이거. 잠깐만, 그 최소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려면은 그 여기도 아닌가? 그러면 아까 그쪽이 맞... 아 잠깐만, 여기 회수할 수 있잖아.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 소리잖아요 이거.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나? 잠깐만요, 이렇게 올라가고. 아, 이러면 또 밑에다 못 놓는데.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할수 없죠. 여기는 일단 놔두고, 아까 거기부터 가봅시다. 여기. 이제 큐브가 4개니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스테이지 색깔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갈색 맞는 것 같아요? 레벨 6가 갈색이라니 좀 애매하지 않나? 아, 나 잘못한 것 같다. 여기서 점프 가능한가? 오, 가능했어. 여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 아, 여기도 큐브밖에 없어, 뭐. 옷. 처음부터 맵을 아주 복잡하게 해놨어요. 뭐,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살짝 옆으로 가서, 아니, 옆으로. 큐브 옆으로.
그럼 다음에 점프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완벽했어. 여기 올라가는 건 아직 이러고. 근데 파란색 큐브 놓는 곳이 안 보이네요? 맞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파란색 큐브 놓는 곳조차도 없는데, 아직. 아, 여기 위로 한번 가볼까, 이제? 갈수 있겠죠? 여기 파란색 큐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그 파란색 큐브 두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두고 배수하고 올라가고 이쪽으로 점프. 그다음에 여기서 막히는데 또. 아이 이거를 이만큼 놔두고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점프. 다음에 이거 회수하고. 역시 놀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 있네요. 아, 근데 파란색 큐브 여기다 뒀잖아. 다행이다. 이제 문이 여기죠?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 높이가 부족해. 이럴 수가. 여기 올라가고 점프, 회수, 한칸 놓고 점프. 좋았어. 세이브 없나? 큐브 회수. 이건 또 처음부터 모양이 이상한 게 있네. 여기는. 와, 진짜. 막막하다, 이거. 맨 처음에는, 여기 위로도 갈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여기부터 가볼까요? 여기가 큐브에 가져와야 될곳 같은데? 아니, 위로 가야 된다고. 요렇게 점프, 점프. 회수하기 전에 여기 한번 위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이거 놓을 수 있나, 혹시? 안 되네. 큐브 회수했고, 이제 빨간색 큐브만 9개예요. 여기 위로 올라간 게 아니면은 이건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아마 초록색 큐브로 이 위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초록색 큐브 나오겠지? 이전 거는 계속 나왔었으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마인크래프트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마인크래프트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 좀 높이가 애매하다. 여기서 할수 있나? 부족할 것 같죠, 그래도. 요만큼. 아, 한 칸이 부족한데? 큐브가 하나만 더 있어도 좋. 어디서 회수할 곳 없잖아요, 이제. 큐브. 이 속에 있나, 혹시? 여기 뒤에. 숨겨진 곳이 있다던가. 그런 건 없는데. 아,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구나. 아, 뭔 뻘짓한 거지, 나? 이렇게 위로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큐브들 혹시 모르니까 이만큼 가져오고, 그 많던 큐브가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네. 여기 뭐 없겠죠? 세이브, 드디어 세이브다. 여긴 초록색 큐브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디 보자. 저쪽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만큼 놓고 여기로 가보자. 아, 나가는 곳 있네. 아, 좋아. 초록색 큐브. 획득했고, 이제 이걸 앞으로 쏘면 되겠죠? 앞으로 가자. 열려라, 문아. 세이브. 초록색 큐브. 그러면 저기 또 파란색 큐브를 가져와야 하는 건가요? 와, 여기 바람개비, 아니 바람개비래 자꾸. 선풍기 기믹도 있네. 일단 가보자, 앞으로. 파란색 큐브, 초록색 큐브. 이쪽으로 갔다가는, 아, 돌아올 수 있나, 혹시? 여기 앞에 바람개비 있는 거 봐서, 아니, 바람개비래, 자꾸. 선풍기야. 선풍기라고. 아니, 선풍기도 맞는 단어인지는 좀 의문이다만, 바람개비는 아니잖아. 여기 앞에 선풍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점프해서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저 앞에 꼴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본 건가? 그냥 불빛인가요? 여기 가기 전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고, 초록색 큐브 놓고, 점프하고, 어아! 죽었당.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초록색 큐브 놓고, 점프하고, 빨간색 회수하고, 저 앞으로 좀만 더 가자. 사라지기 전에 점프 좋아. 그러면 이쪽은, 아, 잠깐만. 아, 여기 뒷면이었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아 진행을 못 한단 소리잖아요. 뒤로는 안 가지네, 역시. 잠깐. 아직 토큰을, 너왜 자꾸 여기 있냐? 여기서 저 파란색 큐브를 회수한 다음에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거. 왜냐면은 여기도 이렇게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두려면은 그만큼 많이 안 놔도 된단 소리, 안 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진행은 좀 힘든데. 잠깐만요.
나 어떻게 돌아가? 돌아가는 게 가능하긴 한가, 일단?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아, 제발, 점프 한 번만 되게 해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일로 와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 회수하고, 이걸 다시 가져와요. 이 초록색 큐브가 키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다시 가져오고 큐브 이렇게 놓고 회수하고 문 열리고 나 이거 타고 가고 와 똑똑하다. 점프 세이브하고 여기 큐브 좀만 더. 아, 잠깐만요. 이거 회수 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위로 쏠수 없나? 여기 위도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 일단 위로 올라가 보죠. 여기 기둥을 기준으로 하나, 둘 하면은 여기 뚫리니까 하나, 둘 여기 빨간 곳딱 여기 빨간색 올라가라고 이렇게 표시도 해놨네. 놓고 올라가자. 그냥 죽었어. 아, 이건 아니지. 너무 어중간했나? 그냥 두칸 말고 여기로 해보죠. 여기는 조금 더 공간이 넉넉하니까. 다시 두 칸, 여기 세 칸. 여기 빨간색에 여기 옆에 분홍색 이거 분홍 초록색부터 두면 안 되지. 여기다가 아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두자. 올라가고 큐브 회수하고 내가 천장에 올라왔다. 근데 뭐 딱히 잠깐만. 토큰이 건너편에 있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 반대쪽에서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잠깐만, 여기 해답이 보였어. 일단 떨어지고 여기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큐브 초록색 큐브로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빨간색 큐브 저 초록색 큐브 회수하려면 필요해. 또 이거 얘 여기 와 있네. 뭐 버그인가요? 그래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큐브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아 이거 초록색 큐브 쓴 다음에 한번 죽으면 이렇게 되나 봐요. 초록색 큐브를 두칸 높이로 쏘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써가지고 발판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쏜다. 흑색 큐브 설치, 점프 점프. 망한 망했어. 죽을 수 없나? 아, 저 이거 리셋 투 라스트 체크포인트 이게 있었죠? 참. 이거 버그 이게 버그인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참 쓸모 있네요. 예, 다시 큐브. 그 많던 큐브들이 어디로 증발했을까? 9개, 분명히 9개 가까이 있었던 게 증발했어요. 큐브가. 이거 아니잖아. 아이, 이놈의 버그 게임. 이거 아니라고, 다시. 이 버그 게임. 아. 그래,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큐브가 자꾸 증발하고 있어. 빨간색 큐브. 여기쯤이면 충분하겠죠? 한칸더 할까? 여기 두고 여기다가 초록색 큐브 여기다가 설치하고 올라가고 점프 좋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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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여기 위로 올라가야 해요. 여 칸이 구석을 기준으로 여기 빨간색 위에서 올라가면 되나? 여기. 여기 둔 다음에 초록색 놓고 올라간다. 이야, 토큰 회수했다. 아, 완벽했다. 역시 되돌아오길 잘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초록색 큐브가 필요하니까 지나가려면. 회수하고, 점프하고, 빨간색 큐브 놓은 다음에 초록색 놓고, 점프, 회수. 정말 똑똑하게 게임 잘했다. 세이브하고, 이제 완벽해요. 이제 클리어만 하면 되겠네요. 그 전에 여기다가 빨간색을 놓고, 초록색 놓고, 아, 여기로 다시 가야 되지, 참. 초록색이 부족해가지고. 초록색 회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다 했던 것들이니까, 이제 뭐 간단하죠. 초록색. 큐브 선택 잘못해가지고 죽다니. 아. 클리어 할수 있었는데. 제발.
여기까지 했어. 죽지 말자. 점프. 좋아. 이제 정말로 파란색 큐브 놓고 죽으면 안 되지. 야, 이 욕할 뻔했어. 이러면 안 돼. 머리를 식히고 토큰도 회수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좋아, 이번에 파란색 큐브 났으니까 이제 기다려요. 이게 선풍기가 세게 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지금이야. 좋아. 세이브했고.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거 회수하면 금방 들어가나? 아, 여긴 또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파란색 큐브 어디서 더 가져올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저 선풍기 점프할 때 썼으니까. 그러면 회수하자 말자. 2번을 잽싸. 이거 키보드로도 큐브 교환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이게 2번 누르면 파란색 큐브, 1번 누르면 빨간색 큐브. 그러니까 큐브를 회수하자마자 2번을 잽싸게 눌러서 여기다 두고 점프, 점프. 완벽해. 야,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거부터, 그러면 이거부터인가? 일단 가까이 가도 되겠죠? 회수하고, 큐브 놓고, 빨리. 완벽했어. 여기는. 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 와, 근데 이거 정말 기네요, 이 레벨. 벌써 30분째 녹화하고 있어요. 아니, 그 중간에 제가 몇번 죽은 탓도 있긴 하지만, 이거 진짜 레벨 1 답지 않게 정말 길어요. 월드 6가. 와, 이거 엑스트라 레벨이라고 할 만하네. 뭐야, 이건. 파란색 큐브. 얘가 꼬리다. 좋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두고. 여기다 초록색 큐브를 놔가지고. 이게 지나갈 동안에 점프를 해야 돼. 아, 정말 애매하게 해놨다. 가자. 점프! 좋아. 클리어. 아, 길었다. 리스토레이션. 복구하다란 뜻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32분째 녹화하고 있으니까. 토큰을 회수했으니까 뭐 불만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렉키였고요. 네이버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는 거 아시죠? 피드백을 해주세요. 댓글을 막 보고 내가, 아, 댓글 이렇게나 달렸네 하려는 게 아니라, 비디오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아, 애초에 지금 보시는 분이 몇분 없긴 하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봐주셨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